자, 배우 김주혁 씨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강남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이 김주혁 씨가 타고 있었던 SUV 승용차입니다. 계단 아래 아파트 입구 쪽으로 굴러서 전복됐던 그 김주혁 씨의 차량 모습입니다. 아, 삼성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이김 씨가 타고 있던 검은색 SUV 차량이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뒤 인도를 넘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직후에 이 사고 차량 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이 차량에 끼어 있던 김주혁 씨를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건국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조금 전이죠. 오후 6시 31분에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김주혁 씨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웅 팀장님. 자, 지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 하면 최근까지도 굉장히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었는데, 글쎄요, 여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사고와 관련된 소식 좀 알아보고 들어오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리포팅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렇게 굉장히 안타깝고 충격적인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텐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죠, 김주혁 씨가? 올해가 72년생이니까 72년생, 46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데뷔를 이제 93년에 연극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했다가 93년에 SBS 공채기수로 이제 출발했고요. 아시다시피 김주혁 씨는 아버님이 김무생 씨, 고 김무생 씨 원로 배우로 활동하시다가 타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지간 연기자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김무생 아버님 생전에 아들을 연기한다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김주혁 씨는 데뷔 이후에 꽤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늘을 받지 않고 자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기 공부를 하면서 자생적으로 자기 길을 걸어온 그런 배우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과연 블랙박스 같은 것이 확보가 됐다면 정확하게 나중에 알려질 텐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김주혁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앞에 가던 차량을 추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이받고 그리고 인도를 넘어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지금 전복이 됐다는 건데,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현재까지 지금 들어온 소식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앞차를 추돌했다고 한그 추돌을 당한 그랜저 차량인데, 그 운전자 진술의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 앞에서 있던. 예, 추돌 당한 그 그랜저 운전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벤츠 운전자가 뒤에서 추돌로 운전자가 가슴을 움켜잡고 있더니 갑자기 다시 돌진하여 차량 추돌로 아파트 벽면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아, 가슴을 움켜쥐고 예. 있었다. 그러면 그렇죠. 심장마비나 어떤 병에 의한 운전을 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가능성이 아무것도 아니, 확실한 건 그럼요. 없습니다. 그럼요. 예. 이 그랜저 운전자 진술의 내용도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속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뒤에서 벤츠가 추돌해서 나가 봤더니 벤츠로 운전하고 있던 김주혁 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다시 그 벤츠가 그랜저를 추돌하고 오른쪽 아파트 벽면을 추돌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이제 소방관청과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김주혁 씨 차량에 의해서 뒤에서 받쳤던 앞 차량,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뒷차의 운전자, 즉 김주혁 씨가 가슴을 움켜쥔 채 괴로워하면서 다시 차량이 그렇죠. 움직여서 아파트 입구로 돌진해서 전복이 됐다. 이렇다면 뭔가 심장에 이상이 생겼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수 있는데 강일웅 팀장님, 어떻습니까? 김주혁 씨가 평소에 연예계에 알려지기로 건강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장이나 부정맥이든 어떤 지병이 있는 것으로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전혀 알려진 게 없고요. 아하. 지금 올해도 공조가 개봉이 돼서 꽤 반응이 괜찮았고요.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봉될 영화만 3편이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앞으로 개봉 예정인 영화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촬영이 다 끝난 건가요? 다 끝난 작품이고 일부는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인데요. 내년에 개봉될 게 있고요. 그런데 네. 그만큼 건강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듯이 앞차를 그랜저를 추돌했던 벤츠 차량 본인 차가 가슴 움켜쥐고 갔다면 충분히 제동하거나 추돌 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건강상에 순간적으로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공조란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네. 지금 우리 나이로 47인데 북한군 특수부대원으로 나오거든요. 장교로 그렇죠. 나오는데 굉장히 몸이 건장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게 그 영화에서 바로 드러날 정도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승용차 굉장히 고급 승용차죠. 네. 실제로 뭐 화재나 이런 여부는 밝히지 않지만 외관이 별로 그렇게 막 찌그러지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 얘기는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심장이나 이런 데 그 기능 정지가 와서 즉 차량을 다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저런 사고까지 이어졌고 네. 심폐소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망이 이르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상황에는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갑작스럽게 차 안에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를 정도로 사고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 차량의 SUV 차량이면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차가 튼튼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저 차량이 전복이 됐다. 그리고 또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 뭔가 불가항력의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아니 왜 차량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나는 경우가 드물게는 있지만 보통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랜저사 진술에 따르면 두 번을 추돌했다는 겁니다. 네. 한 번 추돌하고 본인이 이제 내려가 봤더니 또 추돌하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아파트 인도로 돌진해서 아파트 벽면을 추돌하고 차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주 깊은 경사는 했는데 계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와중에 차가 구르면서 막 엔진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잠깐 충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의 화재는 발생할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차가 완전히 전소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는 어느 정도 조금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김지혁 씨가 교통사고를 냈던 원인들,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이 정말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으로 인한 충격 또는 화재로 인한 충격이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심장 쪽의 건강상의 문제인 건지 네. 사망 원인이 좀 중요하게 됐죠, 이제. 네.